네, 오늘 리터칭하기에 앞서서 럭시곤이라는 회사 CG 작품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터칭을 할때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실적으로 리터칭을 하거나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좀 왜곡되게 리터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쓰였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요. 타공된 이런 이미지는 실제 모델링이 이런 걸 수도 있고 또는 포토샵에서 이렇게 작업한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런 나무라든지 뒤에 나무 왼쪽에 살짝 보이는 이런 나무들은 다 포토샵에서 넣은 거고요. 앞부분에 있는 나무는 얘는 럭시고는 보통 이렇게 투명도를 주는 나무를 썼네요. 그쵸? 사람들은 이렇게 넣었고요. 지금은 투명도가 없는 사람들이죠, 모두. 그쵸?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노란 빛이 나오고 있어요. 이쪽에만 포토 필터를 주고 위쪽은 지운 거겠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노랗게 한 다음에 여기 약하게 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눈에 보일 띄는 점은 이런 식으로 분수도 넣었고요.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없어요. 어쨌든 넣었다는 거. 그리고 네, 새도 있고요. 이쪽에 태양은 추가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사람 열심히 넣었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쪽이 약간 노란색이 돌죠. 이쪽에 포토 필터 노란색 한듯 하고요. 이런 식으로 반짝하는 거 표현해주고. 똑같은 새 쓰였고, 역시 사람 또한 열심히 넣어줬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할게요. 얘는 포토 필터는 전체적으로 푸른색으로 입힌 것 같고, 거울 하나하나마다 반사된 이미지들을 전부 적용시켰어요. 이 새로 이 디테일 선 말고도 이미지 반사된 것을 그대로 표현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인 리터칭이 됐죠. 그쵸? 새 역시 있고요. 봤던 사람들 또 나오고 이럴 겁니다, 앞으로. 얘는 센스 있게 넣어준 것 같고요. 나무 역시 추가로 넣은 거죠. 추가로 넣은 거고요. 이 뒤에 보시면 주변 메스 건물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표현을 하죠. 슬래브하고 옆 벽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여기 이런 조명, LED 같은 이런 화면과 컨트롤은 아니고요. 뒤에 세밀한 이미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또 있네요.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뒤쪽에 사람들은 대충 스크린으로 처리한 것 같죠. 여기 형광등 이런 디테일이 또 살려주는 그런 리터칭이 되겠습니다. 구름 모양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넣었고 태양 위치도 괜찮죠. 다음 이미지예요. 전체적으로 노란색의 이쪽 노란색 포토 필터 빼고요. 네, 이거 다 포토샵에서 넣은 거겠죠? 얘도 센스 있는 연. 근데 보시면 사람들이 그림자가 있는 게 있고요. 그림자를 대충 표시한 것도 있고 그림자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얘가 리얼리스틱, 제가 첫 번째 말했던 리얼리스틱 리터칭이 아니라 약간 판타스틱, 실제로랑 다르더라도 약간 환상적인 렌더링 방식으로 리터칭을 했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타공이 약간 렌더링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범프에서 검색 흰색 그 범프맵을 넣어가지고 뚫어버린 것 같죠. 조금 어색하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철제 메탈이라고 하죠. 얘네 이 체크 메탈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에서 그냥 위에 어퍼시티 주고 입힌 것 같습니다. 얘 모델링을 실제로 한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모델링을 실제로 한것 같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딱 잡아서 이쪽만 검은색을 더 추가로 준 다음에 어둡게 위쪽에 반짝거리도록 흰색 브러쉬를 하거나 또는 좀 이렇게 밝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낸 걸로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약간 밝은 색을 넣었죠. 그다음 이 이미지 역시 좀 사실적인 이유가 여기 이미지 반사된 거라든지 이런 재질, 울퉁불퉁한 재질 표현을 포토샵에서 정말 잘했어요. 때문에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거고요. 역시 이쪽에 약간 노란색 포토필터. 여긴 약간 우중충한 느낌이죠. 여기 배라든지 사람 같은 거를 사실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게 됐죠. 또 여기 아래쪽에는 약간 까맣게 처리해가지고 여기 잘 보시면 사람들 그림자가 아니라 이건 반사된 이미지죠. 반사된 이미지도 넣어가지고 네, 좀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유리라고 할지라도 여기 보시면 얘는 약간 더러운 유리, 약간 트랜슬레이티드된 글라스 표현까지 너무 멋있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빛이 약간 볼륨처럼 떨어지죠. 볼륨에틱 라이트가 떨어지는 거고요. 이런 빛 떨어짐 효과는 보통의 렌더러로 찍었다면 아마 포토샵에서 리터칭 했을 확률이 큽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무에 반사된 이미지가 나오는데 만약에 렌더링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나무 때문에. 근데 만약에 포토샵에서 했으면 이런 부분을 잡아주시면 이제 포토샵에서 이런 부분을 잡아주시면 디테일한 이미지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뭐 여기 역시 사람들 반사된 이미지가 그림자 말고 반사된 이미지가 있다는 거. 바닥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1번 그림자. 그림자가 사실적으로 해주고요. 2번 반사된 이미지. 얘네들이 사실적인 효과의 두 가지 근거가 되겠고요. 세 번째를 뽑자면 디테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까 그 형광등이라든지 여기 에스컬레이터 난간이라든지 이런 게다 디테일이 될 수가 있겠죠. 아이고. 네, 다음에 얘는 네, 역시 이쪽에 약간 포토 필터가 들어갔고요,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나무 역시 박아준 거고 요이길 라인은 대충 포토 라인 오브 모델링을 대충 한 다음에 재질을 입힌 듯하고요. 앞에 어색해 보이는 이풀 포토샵에서 구석 처리를 한 거고요. 저기 그림자 같은 거 넣어줬고 반사된 이미지 표현까지. 그렇죠. 여기 보시면 반사된 이미지가 여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들어가 있죠. 이번에 포토샵에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짝거리는 효과, 렌즈 블레어까지 넣었고, 렌즈 블레어 넣어줬고, 얘 같은 경우엔 떨어지는 빛 표현 역시 브러쉬로 한줄한줄 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파란색 느낌의 포토 필터를 씌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 사람들을 센스 있게 잘, 다 위에 보고 있는 사람들 사진 찍고 있고, 그쵸. 감상하는 사람들 잘 넣어줬죠, 다들. 난간에, 유리 난간이 원래 잘안 보여요. 안 보여요, 원래. 렌더링 찍었을 때 이런 두께, 난간 두께, 그런 걸 표현해줘가지고, 그쵸. 그냥 좀 렌더링 찍었을 때 멋있게 나오죠. 이쪽, 이런 것처럼. 다음. 네. 여기 또 여기. 이게 바로 손으로 그린, 브러쉬로 그린 빛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긴 이 뒤쪽에 이런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데, 아니면, 그런 거에서 렌더링을 많이 한것 같고, 바닥 패턴은 렌더링으로 한번, 렌더링에서 만들어진 패턴들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빨간 빛이 도는 게 빨간색으로 포토필터를 해줬고요. 또 여기 역시 나무 넣고, 하늘 넣고, 여기에 바위의 표현들을 다시 한 개씩 해준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모델링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렌더링을 한것 같습니다. 렌더링이 아니라 리터칭을 한것 같고요. 사람이 아예 노골적으로 아예 반사된 이미지가 보이죠? 약간 희뿌연 검은색이 아니라 반사된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고요.
바닥에서 가까운 반사된 이미지는 선명하고 뒤로 갈수록 흐려지는 그런 효과가 좀더 사실적이겠죠. 예측에는 여기를 아예 흰색으로 날려버렸는데 대놓고 흰색 브러쉬를 칠해줘 이런 멋진 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여기 새또 나와 있죠. 이렇게 총 11개 이미지를 봤는데 이것들을 토대로 같이 구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